SK텔레콤이 미래형 AI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 효율화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 기술 기업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. SK텔레콤은 SK엔노브, 글로벌 액체 냉각 전문 기업 아이소포트와 차세대 냉각 기술 및 솔루션 분야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. 이번 업무 협약은 새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액체 냉각 기술 개발 및 검증에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AI 서비스와 GPU 등 AI 연산 인프라의 확장으로 글로벌 AI 서버 수요가 2023년 120만 유닛에서 2027년에는 347만 유닛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 액체 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류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 내 서버를 식히는 방식으로 공냉식보다 전력 소모 및 운영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 센터 내 새로운 열 관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SKT 관계자는 데이터 센터 운용 시 가장 많은 전력이 투입되는 서버와 냉방 냉각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미래 AI 데이터 센터 운용의 핵심 노하우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. 새 회사의 MOU 체결 후 다양한 기술 협력을 진행할 계획인데 SKT의 AI 서버에 SKN 무브의 냉각류를 탑재한 아이소톱의 솔루션을 적용하여 SKT 데이터 센터의 테스트 배드 환경에 구축할 예정입니다.